자, 이트다 이트. 1세 때 초반에 망치를 썼기 때문에 뭐 망치를 썼어도 그 항아리로 깨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처음부터 항아리로 깨고 이 똥겜 좀 그만합시다 이제. 저도 이 게임 하느라 힘들었고 작별을 하는 의미에서 항아리로 마지막을 장식합시다. 슬겨워 잡았는데 풀렸네. 셀을요? 고별 무대 키우키우. 역시 어렵다 항아리로. 그 뭐냐 감도 조금 올려야 되나? 감도 조금 올릴게요. 조금만 올리면 될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의 미친놈이군. 진짜 항아리 1시간 57분 진짜 키우키우키우. 항아리 2시간 컷. 조금만 올려야겠다. 님들 항아리 오실? 항아리 추라이. 아, 이제 이 게임 안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막 좋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뭐, 100 중에 1% 정도는 아쉽고, 99 정도는 홀가분하네요. 맨날 눈 뜨면 이 게임하고, 눈 감고 일어나면 이 게임하고, 그렇게 살았네요. 아, 어디로 가야 돼? 자, 첫 번째 헬 구간 나왔죠? 아휴. 아휴. 뭐야? 방송 켜져 있죠? 놀랬네. 방송 안 켜고 한줄 알았네. 음성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다 보고 있습니다. 으아. 켜져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운동하는 항아리 기분이다. 고인물. 항아리 고인물. 님들 재밌는 항아리 하세요. 살짝. 휴. 제 걸리면 다시 올라가야 돼. 내 오른손은 왜안 된대? 글쎄요. 아유. 한번 더. 아, 내려갔다가. 하나, 둘. 아유. 아, 뭔가.
되게 기분이 홀가분하네요. 이제 아유 이 게임을 방치 내려놔야겠다. 이 게임을 그만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다. 아, 뭐해? 다시. 하나, 둘, 셋. 아유. 확실히 게임이 쉬운 구간이 없어요. 다 어려워. 바닥치고. 점프. 근데 쉽게 올라오죠.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좀 쉴게요. 아유, 진짜 항아리가 씩씩 올라가며 확실히 이 게임이 통과하며 쉬운 구간이 없어요. 오렌지 테이블 위험하니까 조금 쉬었다 갈게요. 아유, 뚝배기가 무거워서. 무겁기는 망치가 더 무거운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 항아리에 깔린 마우스가 불쌍하다. 키우키우키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우스가 희생당하고 있어요. 오늘 망치에도 몇 번씩 깔리고, 불쌍한 마우스예요. 아, 떨어지면 다시 해야 돼. 제발 떨어지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숨 넘어가겠네. 살짝. 살짝. 여기도 살살. 항아리 대통령. 아, 됐다, 됐다. 여기 위에는 조금 무서운데. 떨어지면 다시 해야 돼. 망할 따봉충.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기 박쥐가 나와요. 사운드 조심하세요. 슈. 뭐야?
할 말이 없군. 세이브 구간 도착이다. 어머야. 항아리 하도 돌려서 방송하다가 무속인 되겠네. 거의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네, 잠깐 무속인... 딴 거 하고 왔는데 왜 벌써 여기지? 진짜 무속인 같아요. 종교의식 하는 것 같아. 부도술에 너무 심취하지 말게. 실수 한 번 안 하시네요. 퇴근하고 집 왔습니다. 이분 너무 잘함. 지금 퇴근하셨나요? 다시 항아리 챌린지인가요? 항아리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랭 아까 엔딩고. 아까 저 왼쪽 위에 적혀있죠? 와. 아. 항아리 2회차시군요. 항아리 2회차입니다. 다음 게임 생각하시는 거는? 쌍빅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진행하지 싶네요. 9시를, 아니, 9시란다. 7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몇 시에 하는 게 나을지. 물론, 매번,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 없긴 한데. 미친, 여기 뭐야? 키우. 아이고, 고구마님 반갑습니다. 항아리로? 항아리 깨기. 항통령방. 항통령. 항아리 좀 그만. 널리 알려야 해요, 항통령. 항통령. 님들 항아리 허실. 아휴. 진짜 모르고 극혐. 아우 발 아파. 모르고 건너가면은 발 좀 씁시다. 손으로 너무 쉬워서 망치와 항아리로 깨시는 분 키우. 아니 너무 쉬운 건 아니고요. 뭔가 색다른 컨텐츠를 해야. 네, 불쌍한 학고방.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못 알아. 이게 사람의 플레이인가? 못 알아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유. 이 스트리머는 팔로워가 필요해요. 간다잉. 아우. 항아리 너무 많이 돌리면 팔 아픈디. 본격 팔 아픈 방송. 아유. 점프. 띠용. 아 맞다. 본 방송 언제 가져오세요? 7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7시에 못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뭐 이거는 물어보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구나. 나무위키에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헉. 나무위키 문서에 그렇게 훼손이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진짜 항아리로 깼다고 키우. 진짜 항아리. 님들 진짜 항아리 보실? 유튜브에도 올리나요?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편집 실력이 형편이 없어서 아마 원본 영상이랑 비슷하게 올라갈 겁니다. 거의 무편집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니 키우. 아유 새노루님 반갑습니다. 간다. 아유 빌어먹을 올라가자 좀. 진짜 모루가 쓰레기 같아요. 아 요시
학구방이라도 사람이봐야 항아리로 돌리지 개인들은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맞을 듯. 와. 그럴 것 같습니다. 설마 집에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 여기 있구나. 있네. 있네, 있어. 아, 제발.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뒤로 가서. 조금 뒤로. 간다잉. 아. 두레바까지 가서 조금 쉬겠습니다. 팔 되게 아프거든요. 망치는 몰라도 항아리는 진짜 없을 듯. 망치도 있을까요? 고였네, 고였어. 생각보다 더 빨리 가시네요. 그러게요. 망치 때보다 빠른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팔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팔 진짜 아파요. 야, 내일 일어나면은 팔 여기저기가 쑤실 것 같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치 1회차보다 항아리 1회차가 빠릅니다. 진짜네요. 아, 근데 항아리 하도 하드코어를 많이 해서 그러신 듯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아, 지나치게 강해진 건가? 항아리 1회차 초반에는 망치를 좀 썼어요. 이거 시작한 지 30분 정도인가요? 17분 됐네요. 원래 게임 능력치가 높나요? 처음 게임하는 거 보니 10시간 넘겼던데. 처음 할 때 10시간 넘겨서. 진짜 대단하세요. 이제 20분쯤 된 것 같은데. 30분도 안 됐을 겁니다. 17분입니다, 17분. 얼마나 고였으면 도구랑 상관없이 할수록 빨라진. 쉬는 시간 포함해서 17분이라서 조금 더 짧을 거예요. 근데 그 처트 때도 보셨지만 저 마지막 송전탑에서 프레임이 안 나와서 조금 고전을 할것 같네요. 막 이렇게 막 항아리 돌리고. 이거 끝나면 항아리 뒤집어서 하는 거임. 아, 안 해요, 안 해. 항아리는 여기서 끝내고 뭐 손으로 하든가 망치로 하든가. 아니, 근데 이거 끝나면은 12시 될줄 알았는데. 항아리에 물 채워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물 안 흘리고 하기. 아, 안 해요. 아, 누구 잡으실 일 있나? 소림사야? 소림사인가요? 아유, 제 몸은 지켜야죠. 컨텐츠도 좋은데, 몸은 좀 지킵시다. 아, 근데, 아, 저 진짜, 이거 하면은 12시 될줄 알았거든요. 아유. 아, 맞다. 아까 게임 물어보신 분 있는데. 발로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발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항아리랑 망치는 뭐 게임에 나오는 오브젝트니까 했지. 발은 좀 그렇네요. 근데 컵헤드 할때 발로 해볼까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발로. 발로? 아유, 또. 턱으로 하는 건 어떠신지. 턱. 발 클립은 있는데 키우 키우. 발은 좀 그래요. 팔로워보다 클립 시청수가 더 많은 기이한 스트리머. 맞아요. 클립 시청수가 그 팔로워는 둘째치고 제 그 전체 뷰 있죠. 그 방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 뷰보다 클립 뷰가 더 많아요. 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항아리로 왜 해, 이 사람아? 아유, 봐주시니까. 팔로워는 계속 홍보해야 함.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소목. 긍정구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설산 등반 진짜 최악이다. 설산 어떻게 하지? 깨침다, 크흐. 고생하셨습니다. 한판 하고 오셨군요. 원래 게임방송 보다 보면은 한판 땡기고 그렇습니다. 타워 등반은 한 큐에 깼는데. 어우, 한 큐. 이제 고수시네요. 설산 항아리로 깨는 거 보실래요?
일단 구독자 37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나셨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모으려고 이러는 거지. 뭐 제가 집에서 혼자 재밌으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항아리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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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뭐 거는 것만 있다면야. 항아리로 게임합니다. 네, 보실? 네, 손목 아파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아, 게팅 오버린. 아, 근데 진짜 너무 빨리 왔어. 진짜 말도 안 돼. 제가 하고도 기분이 별로네요. 에이, 방송 분량 뽑아야 되는데. 말안 하면 팔로워 왠간에서 안 누름. 스트리머는 영업임 키우키우. 여러분, 팔로잉 눌러주세요. 팔로잉 눌러주세요. 팔로우 저거 해주세요. 항아리는 어디서 구했대? 저희 집 화분입니다. 화분으로 게임 중. 해봅시다. 화분요? 키우키우키우키우. 화분에 글씨 치워야 된다. 아, 죄송합니다. 화분에 원래 들어있던 친구는 없나요? 키우키우키우. 죽었어요. 식물은 죽었고, 흙은 제가 이직거리 하려고 뺐습니다. 아, 그래서 안에 흙 같은 거 있는 거? 네, 안에 흙 들어있어요. 미국 갔어? 네, 미국 갔습니다. 제가 너무 험한 말을 썼네요. 안에 들어있던 친구는 미국 갔고. 선인장 붙여놓고 해도 재밌겠다. 네, 무거워서 뺐어요. 흙이 너무 무거워서. 에이씨, 뭐야 이거? 왜한 번에 돼? 미친. 그래, 빨리 이 게임을 끝내야 돼. 아, 젠장.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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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우리 풍영 25시간째 양동이 부분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 유유우유. 이게 항아리 컨트롤이 맞는 건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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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너 때문에 애들이 놀리잖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뭐 이게 아버지도 없는 개까불. 우리 아버지 미국 항아리 가셨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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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뭐야. 옆으로 날라갔어.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셔서 곧 돌아오실 거라고. 항아리 컨트롤러 어떻게 만드신? 밑에 마우스 깔려 있습니다. 항아리 밑에 공간 있어요. 되게 원시적이지만, 확실하죠. 항아리 밑바닥에 마우스 테이핑 했어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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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아, 이거는 놓도록 하겠습니다. 놔. 오케이. 망치가 왼쪽에 걸리는 게 좋아요. 근데 중괄호님 한번 클리어로는 고인물이라 하기 어렵네요. 아, 두 번이잖아요. 두 번임. 못해도 세 번은 클리어해야 고인물이라 할수 있을 듯 하네요. 세 번. 아,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좀 해봅시다. 더 보려고 키읔 키읔 키읔. 괄호님께서 미친 짓이라는 퀘스트를 도전 중입니다. 골뱅이 골뱅이.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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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세번 클리어는 제 이야기인데. 아하, 그래요? 네, 항아리로 세 번이란 줄 고인물 알았네. 아니고 고인물. 스네이크가 까비. 아, 제발, 뱀. 아, 뱀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무서우니까. 이미 썩은 항아리인데. 아, 바닥 찍고. 라이드 스네이크.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여기 음성 채팅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항아리 들고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독성 있네. 이래서 사람들이 도네하는 건가? 그럴지도요. 왼쪽에 뭐가 있나? 왼쪽에 뭐 없습니다. 여기서 저 나무 짚고 와, 넘어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 올라가서 키우키우키우.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왼쪽 좀 보여줘요. 왼쪽 막혀있어요. 퀘스트 진행 중 75% 완료. 원쪽 아니, 가면 태초인. 아니 왼쪽 위천 본다. 항아리로 깼는데 75%밖에 안 돼? 아유 항아리 미친 항아리. 여기에 딛고 넘어갈 수 있긴 한데 항아리로 들란가 모르겠네요. 자 앵그리버드. 아 제발 역시 항아리. 네, 마우스컨이면 넘어가는데. 근데 항아리 안 무거워요. 항아리 엄청 무겁습니다. 손목 아파서 쉬면서 하고 있어요. 진짜 겁나 무겁습니다. 네, 마우스면 넘어가는데 항아리라서 힘드네요. 다시 이거를 끝에 걸고 뒤로 빼고. 저기 위에 못 올라서나요? 저기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100명 돼야 되는데 평일 저녁이라 무리인가? 그 노출이 안 돼서 어떻게 모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 낙수 효과가 없네. 그러게요. 역시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었어. 리스트에 안 떠서. 리스트에도 안 뜨는 것도 있고요. 지금 한국어 방송만 64. 항아리로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하다. 디귿디귿. 진짜 항아리로 라는 게 뭔 소리지 했더니 와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해요. 진짜 항아리입니다. 진짜. 진짜. 진짜 항아리잖아. 키우 키우 키우. 진짜 진짜 항아리. 아 힘들어. 에, 팔 아파서 좀만 또 쉬겠습니다. 아 팔 아파 진짜. 지금 항아리 게임 트위치 게임 순위 1등. 진짜요? 아 보통 이렇게 되면은 막 그 뭐냐 외국 양모노들도 들어오고 그러던데. 항아리 게임 너무 많이 해서 노출이 안 되네. 키우 키우. 아 그러게요. 항아리 2회차이신. 지금 대기업들 개많이 하네. 아저씨 나무위키에 님 설명란 상세하게 써져있음 한보셈. 아유 이분이 한국형입니다. 또 나무위키 요정님이 더보기는 안 누르는 슬픈 사실. 진짜 항아리라니 키우키우키우. 대기업들 3명이네. 1000명 이상 방송러들. 에이 대기업 독점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먹이업들 너무하네. 낙수 효과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클리어는 했다 하카카. 축하드립니다. 클리어하기 힘든 게임이죠. 저도 이 게임 클리어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은 살짝 고였지만 처음 클리어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손목 아파. 낙수 효과 IMF에서도 틀린 거란 거 인정했잖아. 맞아요. 그거 틀렸어요. 시청하는 사람들 팔로잉 부탁한다고 크게 외쳐서 한 명 한 명 접대해야 함. 뭔가 너무 고였는데요. 키우 키우. 감사합니다. 님들 팔로워실. 팔로우 추라이. 아, 분당군님님, 구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님들 팔로우. 너무 없어 보이긴 한다. 여긴 고인 정도가 아님. 불안팡 로우 갑니다. 전 이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석유물임.
낙수효과 기분 나쁜 게 낙수효과가 맞다고 해도 기르는 게도 아니고 옛다 하고 던져주는 찌꺼기 받아먹고 살아야 함. 그 이론 자체가 틀렸죠. 니은님들 팔로 하게. 항아리 영업 좋았다. 썩었음. 팔로우. 근데 그거 현실임. 항아리의 무게에 손목의 데미지가 심해서 쉬면서 해야 됨. 맞아요. 자본주의의 본질.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티그레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뭔 소리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GD를 왜 불러? 안 치고 그대로 해도 마우스패드가 너무 좁더라. GD를 부르면 망치 GD를... 연습하면 시간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좀 무리일 것 같던데. 고였다 고였어. GD가 팔로 광고했었잖아요. 키우. 아니 그러니까 GD를 부르면 GD를 보러 오지 저를 보러 오겠습니까? 팔로미. 나중에 항아리에 물 채우고 난이도 업. 아이씨. 나 여기 개고생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역시 30번 등반한 사람은 다르다. 항아리라. 팔로미. 항아리라 떨어졌다. 헉 그러네. 떨어졌다. 헐. 항아리라 떨어졌다. 오야 뱀탈 뻔. 뱀탈 뻔. 하나, 둘, 셋. 뭐해. 뱀탈 뻔. 100명 넘으면 뱀 한 번 실수로 타져야 함. 100명 넘으면 생각해 항아리 물 채우고 하면 이니셜 D 되는 거임. 병원 가죠. 손목의 한계가. 물음표. 키우. 물 채우고 하면 병원 갑니다. 비어있는 항아리도 이렇게 힘든데. 아유, 너무 끝에 걸렸다. 너무 오른쪽에 걸렸다. 아유, 빌어먹을 양동이. 점프. 확실히 캠이 이렇게 위에를 보여주는 게 더 예쁘네요. 아까 항아리 너무... 저만한 것도 꽤 비싸던데. 그런가요? 집에 있던 거 가져와서. 비누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님들 팔로우 허실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관심이 고픕니다. 여러분 팔로우 눌러도 알람을 끄면은 알람이 안 와요. 팔로우가 진짜 많이 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목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안 간다. 굉장히 아파요. 항아리 컨트롤 대충격 키우. 한 컨. 전 2일차 팔로우인. 감사합니다. 호잇. 임건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손목 아파서 조금 쉬겠습니다. 진짜 아파. 어깨도 아파. 팔도 아프고. 스콕스17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팔로우 눌러주세요. 시험 하세요. 영어 자판에 있는 한글을 바로 독해 가능함. 어느 정도는요? 실명 노출. 키읔 자동 번역. 자동 번역이라니. 괜히 다치세요. 난 맨손으로 해도 존나게 아프던데 손목. 저는 팔로우 게임에서 러프는 괜찮은데 항아리는 팔로 안 됩니다. 손목이 아픕니다. 진짜로. 너무 아파요. 근데 이거 끝나면 뭐하지? 너무 빨리 올라왔어.
항아리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손목도 아픈데 쉬엄쉬엄 합시다. 항아리 자체 무게가 너무 무거움. 이게 무거운 것도 있고 잡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30분 학문 도전하다 게임 삭제했음. 혼자 개고생하는 게 싫어서. 이 게임은 혼자 플레이하시는 것보다 방송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스트리머는 나아요. 최초로 클리어한 직후 계속 반복 플레이를 하며 클리어 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인물이 되었다. 나무 11월 6일까지 30번이나 클리어 라고 나무위키에 설명되어 있으시네요. 키우키우키우. 전자누나가 읽다가 마네요. 너무 길어서. 마우스에 손을 대지 않고 실제 쇠망치를 마우스. 장문충이다. 오류 있어서 내가 좀 수정함. 아, 위키 요정님 검우위키 감사합니다. 끝이다. 검우위키 나라. 전자누나 읽다가 지침. 전자누나 읽다가 지쳤네요. 에이. 다시 진행해볼까? 자, 망치 한 번 더 해야 되나? 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나무위키 처음 수정해본다. 위키 요정님들 감사합니다. 항류열풍 주여. 항류열풍. 항류. 아, 너무 오른쪽이다. 이거 컨트롤 잘 하시는 분이면은 왼쪽으로 옮기시던데 저는 좀 안 되고요. 그냥 떨어집니다. 욕심내다가 황천 가는 수가 있어. 핫. 안 돼. 웝. 아, 근데 영상 보다가 지루하시겠다. 되게 너무 많이 쉬었네. 근데 이론상으로는 살짝 당겼다 놓으면서 위치 조정이지만 이론상일 뿐입니다. 네, 이제 그 컨트롤이 맞긴 한데 하다가 뱀각 보기 때문에. 아, 좀. 아, 거의 다 했는데 항아리만 아니었어도. 항아리 아니었으면 올라갔다. 진짜 여기서 욕심부리다가 뱀각 보는 수 있기 때문에 그 망치 위치가 별로다 싶으면 그냥 내려오세요. 아, 리얼로다가. 아우, 뱀각 볼 뻔했네. 항아리로다가. 항아리로다가. 쫄깃. 쫄깃쫄깃하네요. 사실 비슷한류 게임으로 우미하라 카와세라고 있는데 그 게임도 어지간한 악명을 떨쳤지요. 일루이로다가 후덜덜. 아니, 이 항아리잖아. 항아리입니다. 근데 둘 다 해본 바로는 이 게임이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많은 게임을 재평가시킨 게임이죠. 맥밀란 천사설까지 나돌 정도로. 맥밀란 사실 천사였던 거임. 핫. 다크 소울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다크 소울도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자신 없네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 다크 소울 1이 뭔가 그 뭐더라? 세팅 같은 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세팅하다가 뭐 단순히 빅살이 볼 뿐인데도 태초 가는 건 아찔하던데 키우. 뭐. 그거 뭐 세팅하다가 삑살이 되고 나서 손을 놨어요. 빌어먹을 다크 소울. 그 택팅류라고 하나요? 택팅류 게임도 지금 생각 중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피방 가서 배그한 다음 재밌으면 사서 해야지. 배그. 아유, 더럽게 안 걸리네 진짜. 야, 양동아. 우리 그만 봐야지. 양동아. 핫. 이거 아직 스팀엔 안 나온 거죠? 네, 스팀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스팀에 나온다고 해도 뭐 스팀에 만 스팀에 안 나올걸요? 스팀에는 나옵니다. 다음 달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팀에 내일 나옵니다. 내일이에요?
근데 스팀으로 풀려도 만에일 나와요. 환불이 더 싸기 때문에. 716.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운은 가능함. 얼마에 판대요? 만 얼마지 않겠어요? 가격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12월 7일 이랬는데. 12월 7일 아님. 12월임. 그렇다고 하네요. 아, 빨리 깨고 싶어. 왜 이렇게 안 걸리냐. 이거 집중력 떨어진 건가? 12월 1호구나. 하나, 둘, 안 된다, 안 돼. 하나, 둘, 이 게임 편안. 보는 거에서 만족하렵니다. 네,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저도 보는 게더 재밌습니다. 그러하네. 하진 말아야지. 네, 저도 이 게임은 보는 게더 재밌어요. 캬. 휴, 간다잉. 하나, 항아리로 등반한다. 시원시원한 거 봐. 12월에 이 게임 돈 주고 사서 자진해서 고통받을 변태가 보기만 해도 손땀 나던데. 뭐야, 뭐야. 빵! 이게 왜 밀려? 아휴. 다시. 안 돼. 어휴. 항아리 돌리기 돌리기. 항아리 돌리는 것도 웃기네요. 유튜브에 올려야지. 항아리로 가버러. 유튜브에 올리는 건 좋은데, 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님 항아리로 또 해주세요. 큰일 난다. 여기가 제일 난관이었네요. 아, 여기는 조금 외워야 할게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자 돈 먹고 돈 먹기, 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맞춰보세요. 마우스로 세계 신기록 가시죠. 3분 34초. 그거는 못해요. 진짜, 진짜 못해요. 그뭐 3분 찍으신 분도 100시간 넘었다면서요? 루머인지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항아리는 또 어디서 구했냐? 화분. 이거 지름길 있나요? 3분이 어찌 되는 거 디글. 영상 보시면 나와 있겠죠? 자, 빨리 하자, 빨리빨리. 3분 34초 만에 하신 분은 정상적인 루트로 간 거임. 그분도 100시간 넘게 하셨다면서요? 뭐 루머인지 진짠지 모르겠는데. 와, 해코인물. 내 정상 루트로 갔음. 제가 이 게임을 100시간씩 할 생각은 없기 정상 때문에. 루트이며. 정상 루트라는 게그 숏컷 안 하고 갔다는 얘기인가요? 인간 아니네. 진짜 인간 아니네요. 아, 좀. 아, 프레임 미치겠다, 진짜. 슈컷은 중간에 한 번요. 아, 뭐해, 어디가. 아, 뭐해. 아, 프레임 미쳤어, 진짜. 아, 멋대로 움직여. 버그 같은 거안 써서 가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뭐시냐. 뭐, 그렇죠. 같이 버그. 가. 아, 프레임 낮춰야겠다. 아니, 프레임이란다. 프레임은 벌써 낮고, 감도 낮춰야 돼. 스피드런이 이 게임은 도움되는 버그랄 게 없어서. 도움 안 되는 여기 버그만 진짜 한 있죠. 큐에 다 걸어서 넘어갔는데. 이 게임의 유일 양심 카트.
여기가 의외로 많이들 어려우신가 봄. 제가 지금 문제가 여기에 오면 프레임이 2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개 어렵습니다. 만약 카트 밀렸어 봐. 제가 프레임만 잘 나오면 여기서 고생 안할것 같은데. 20프레임 진짜. 프레임이 문제라면 진짜 문제네요. 이게 망치가 휙 돌아가서 칩니다. 그러게요. 진짜 개 같아요. 자, 클리어가 나왔죠? 빨리 숨 참어. 10시간 이상씩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 진짜로 항아리 깨고 싶겠어요. 나이스. 빨리 숨 참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와. 21시간 편항하다 실패하신 분도 있던데, 키우. 야! 자, 오버하지 말고 저 엔딩 보면서 얘기합시다. 캬, 깼다. 축하, 축하. 여기 빨리 지나가서 깼다. 이거 시간 얼마 나오려나? 생각보다 빨리 깼거든요. 캬,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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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이거 망치 이트보다 더 짧을 것 같은데? 20분, 30분? 그 정도 안 늘려나? 됐다, 됐다. 여기서 마지막이겠지, 이거? 시계 칩시다. 나. 자, 뚝배기 날아갑니다. 자, 뚝배기 마우스로 클리어했습니다. 뚝배기, 마우스, 마우스. 뚝배기. 키우 키우 뚝배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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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뚝배기 돌리면서 선풀. 클리어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리을이응 항아리로 깨다니 인간이 아니무이다. 다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타임은 어떻게 될까? 자, 타임 확인 들어갑니다. ESC 누르면 35분. 항아리로 항아리 깸 키우 키우 키우. 항아리로 항아리 게임 35분. 아, 즉시구매님 1000원 치읓 후원 치읓 감사합니다. 항아리. 감사합니다. 즉시구매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